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매장에서 나누는 손님과의 대화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입니다. 테이크아웃 매장의 경우는 손님이 주문을 기다릴 때거나 매장형 카페일 경우에는 손님 테이블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커피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내 카페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손님과의 건전한 유대관계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원두가 어떻고 로스팅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손님의 입장에서 재미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과 짧은 시간 수다 떨 수 있는 커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의 분량은 아주 짧습니다. 커피는 아프리카 대륙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커피가 경작되고 유럽으로 수출되던 거점 항구가 아라비아 반도의 모카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멘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경작되고 아라비아의 모카항에서 선적되어 들어온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카라는 말은 커피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카빵, 모카케이크 모두 커피 맛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경작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부 차원으로 더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럽 전역에 커피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모카산 커피는 유럽에서 물러나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첫 경험의 인상은 무엇보다 강한 법이죠. 유럽 사람들은 처음 먹었던 모카산 커피에서 나는 초콜릿 같은 뒷맛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움이 점점 커지자 유럽인들은 실제 초콜릿을 넣어 그것을 모카 커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흘러 지금의 미국 시애틀에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모카 시럽과 우유, 휘핑크림을 넣어 만드는 지금의 카페 모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애틀의 대표주자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초창기에 베스트 5에 속한 음료였고 한때를 풍미했던 카페 모카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이렇듯 모카는 커피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고 초콜릿이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실제 모카는 항구입니다. 요즘은 제대로 만든 카페 모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휘핑크림을 빼고 주거나 아예 메뉴에서 빼버리기도 합니다. 피크타임에 휘핑크림을 얹어주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피크타임이 아닌 때에는 로스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꺼려했기 때문인데요. 휘핑크림을 빼고 초콜릿과 우유만 넣어서 만들게 되면 카페 모카 본연의 맛이 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커피 기본 메뉴 중에 하나가 카페 모카인데 언제부터인가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덕분이네는 이럴 때 오히려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클래식 카페 모카를 만들어서 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로 삼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